원킷 난 원해 백종원 집밥 뜨거운 옹기다면 공기밥 식당에 뭐 말고 리필해줄 사람 없네 허기지네 오늘 밤 달고 다니는 신경성 비통은 음악하면 소중 하리 호스 평소쯤에 놓은 여자 불러준다 친구 말에 피로가 쉬워도 오늘은 좀 안 해고 가족방 안 있는 사람을 숫자의 범위는 나니까 신경 꺼져 내 욕실 뜨겁게 데워진 온수에 잠수 탈래 날 지워전 여친 번호처럼 넌 끝장 칼투엘로 빼라 난 동안 도는 머리 풀어 펠라 상륙장은 내 방 한가운데다 침대가 빵이면 내 몸은 오늘 밤 못 자랄라 아침이 12시까지 밤새 침대 위로 다빙 짜릿하니 기분 바이킹 킹 킹 킹 킹 아침이 12시까지 밤새 침대 위로 다빙 하늘 걷는 기분 I'm k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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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 call me home 내 집 only one 다녀와 숨다 Come on call me home 눈 감고 더 갈고 다녀와 숨다 지금 내 방은 영화제 레드 카펫 파견도 주소고 많이 펴진 상태 거실에서 신화 하나 없지만 내가 왕이 듣거라 시켜놓은 음식들이 앞에 닭다리 두 개 다 먹을 수밖에 흡연실 찾아 발톱만 팔아도 돼 낮은 태양 아래 녹은 아이스크림이지만 밤만 되면 방에서 소리 쳐 아이스크림 밖에서 뒤집어 쓴 처음에서 먼지 다시 고 싶어서 집으로 가는 거지 하루 종일 의리였던 내가 집에선 갑으로 변신하는 상상이 몇 번씩 시커둘만한 영화도 한두 편씩 아니면 밀려왔던 미들 다 보던지 마포산 지하철 안 내가 쓸 자리는 없어 손잡이가 필요한 밤 아침이 12시까지 밤새 침대 위로 다빙 짜릿하니 기분 바이킹 킹 킹 킹 킹 아침이 12시까지 밤새 침대 위로 다빙 하늘 걷는 기분 I'm king아, 반갑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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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뭐, 나 힘 왔습니다. 다녀와 숨이다 Mama I'm coming home 눈 감고 들어가고 다녀와 숨이다 아 네 힘들다 아씨 깐깐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복식 호흡이기 때문에 성대가 다치지 않습니다 이제 유키오군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야, 폭시고 언제까지 웃어, 얘들아? 얘들아, 드립 재활용하지 마. 어? 너도 보고 베낀 거잖아.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어? 얘들아 그만 베껴라 아 나 진짜 한 열이면 열 다 그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 짜증나서 열이면 열 다 그 소리야 난 자유롭고 싶어 지금 전투력 수치 111% 입고 싶은 옷 입고 싶어 길거리로 가서 시선을 끌고 싶어 내가 보기 싫은 새끼들은 시뻘 닫아버리고 내 걸 열어주고 싶어 그래 할 말 안 하고 살고 싶어 그래 그래서 내게 욕을 하나 싶어 네, 아무튼 네. 아 이거 하지 마세요. 엉덩이 흔드는 거. 이거 창원 지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, 아무튼 네. 잘 온 것 같습니다. 드디어 목소리 뭐 컨디션 네, 뭐 괜찮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고 네, 방송 이제 또 열심히 해야죠. 지금 여러분들 지금 순위가 여러분 저 순위 신경 잘 안 쓰지만은 지금 순위가 여러분들 82입니다. 82위. 이번 주 방송을 거의 안 하니까 나다 싶으니까 순위가 빡 떨어지더라고요.
아 뭐야? 아 뒤에 있는 걸 지웠어. 아 개빡치네 진짜. 아 아씨. 그러니까 잠깐만. 근데 소리 지르니까 살짝 좀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네. 방송해야죠. 방송도 열심히 해야죠. 잠시만요. 오케이. 여러분 대기하면 그려주고 정말 감사한데요. 이런 있잖아요. 뭐 저런 추천이요 스티커 저런 거 최소한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렇게 뭐 추천 가끔 뭐 추천 별풍선 이런 거 적혀 있으면은 유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이런 유도는 저 혼자서 여러분들 말로 하는 것만 충분합니다. 저렇게 대중 거 써져 있으면 약간 좀 그러니까. 근데 이거 써져 있는 거 여러분들 주세요. 여러분 그리고 저 일어나자마자 배 너무 고파갖고 제가 자는 시간 동안 공복이었거든요. 어떻게 이래 사람이. 그래서 제가 아 82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. 제 리액션으로 휠터치 좀 먹겠습니다. 아이고 이거 둘이 먹으면 둘이 먹는 건데 하나 한 명이 먹으면 반칙인데 휠터치 좀 먹겠습니다. 아 뜨거. 난 그러고 싶어 그게 나쁘든 좋든 말야 그게 나쁘든 좋든 말야 내가 돼버리고 싶으면 말야 그게 돼버리고 은주님 어떡해 감사합니다. 아이고 잔심은 공복이었어 잊을 수 없는 일. 주엽님 10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진짜 한 입 더 먹을게요. 리액션으로 나 한 입만 먹으려 했는데 아주 귀엽다. 감사합니다. 어 뜨거, 개 뜨거우면서. 밥 먹는데 숨쉬면 좋겠다. 아니야. 자 천천히 먹어 얘들아. 생일 언젠가요? 가만히 있어보자. 아니? 아니? 이거 일주일도 안 남은 아니? 생일이 뭐 얼마 남지 않았네. 이상하네. 말인지 아는 사람. 그런 사람 여기 없어? 없으면 됐어. 없으면 됐어. 나 혼자 관뚜껑을 다 깼어. 내가 살리고 싶은 건 내게. 아, 다 먹었다. 아직 남았지만 이번인 것. 야. 고양이들 생일을 왜 네가 궁금해해? 어? 아니 사람 생일을 궁금해야지. 똑같은 새끼들은 지구를 세고 쎘어. 내 여자친구 내가 최고라서 내 친구들은 PC방으로 퇴근했어. 사람들은 성실하기만. 응? 사람 생일을 궁금해야지. 고양이 생일을 네가 왜 궁금해해? 알았어? 어? 왜? 이거 고양이 생일도 챙겨줄 테야? 걔들 걔네 또. 아 벌써 하나 다 먹었네. 마지막 조각이다. 마지막 조각이 늘 섭섭해. 동료님 고맙습니다. 동료 생일 언제인가요? 누군데 그게? 아이고. 아니 한 조각인데 한 조각인데 이게 많은 거야. 아니 자 빨리 좀 씹고 말할게. 여러분 방송일 때는 이렇게 더럽게 먹는 거죠. 실제로는 정말 고품격스럽게 먹습니다. 저처럼 미끄럽고 싶어 싸우긴 싫어도 입 닥치기 싫어. 그래 난 시끄럽게 짚으려고 싶어 있으려고 비져 가만히 있기 싫어 있어. 아 됐다. 코일리님 100개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제 리액션으로
하나 더 먹을게요. 아, 나 지금 하나만 먹을래 했는데. 아유, 아니 한 입만 먹겠습니다. 한 입만 더. 아, 나 거참 진짜. 조던 종님 고맙습니다. 아, 한 입만 먹을게요. 아이씨. 근데 또 재벌이 되고 싶다고. 그게 나쁘든 좋든 마냐. 내가 재벌이고 싶으면 말야. 그게 재벌이고. 얘들아, 휴토치는 두 개야. 봐봐 봐봐. 응? 먹는다고 돼지라고 벌써 기죽이는 거 봐. 지들도 처먹을 때 이거 또 처먹냐 하면 기분 더러우면서 걔 돼지 새끼들이. 어? 걔가 휴토치는 두 개 시장놈 새끼들아. 개겄네 진짜. 휴토치는 두 개야. 어? 혼자 먹으면 반칙이라지만 나는 반칙먹이기 때문에 괜찮다. 이거 인터넷에서 떠돌아낸 사진이야. 두 개다 휴터치. 개같네 진짜. 내가 산 건 이거야. 내가 산 건 이건데 어제 자기 전에 하나 냠냠했다. 드래곤볼 GT 보면서 아는 형님 보면서 하나 양념했다 이거는. 먹는 걸로 되게 기죽이는데 그러지만 개새끼들 씨발. 진짜 처먹을 때 옆에서 아우 뭐야 저렇게 처먹냐 이러면 기분 좋아? 자 좀 먹자. 입에 좀 남았다. 말하는 것보다 좀 찍어야겠다. 아, 맛있다. Boy, 많이 먹어요? 많이 먹을 돈이 아닙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무튼 네, 이번 지스타 아까 어떤 분이 계속 도배하시는데 지스타 20일 날 갑니다. 지스타 총 4일 열리는데 마지막 날에 넷마블 부스로 들어갑니다. 일정은 2016년 11월 20일이고요. 20 아무튼 뭐 갑니다. 예. 그다음 뭐 따로 팬미팅 그런 거 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할 생각이 없습니다. 하루 내내 있어. 하루 내내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폐장 시간까지 계속 있을 것 같아. 오바지 마고 나가. 아, 나 자꾸 노래 틀면서 한입 먹게 된다. 아이씨. 강제 기준이 뭐가? 아 잠깐만 나 다 먹고 말할게. 어이가 없네 저 새끼. 잠깐만. 아니 강제 기준이 뭐가 심해요 니마? 니마 1대1 대화하자. 일로 와봐. 니마. 니마 강제 기준이 뭐가 심한데요? 방금 저분 강제된 이유를 모르세요? 저분이 아프리카 뭐 너무 병신 같지 않냐고 하면서 어그로를 시전했는데 왜 강퇴를 하면 안 되죠? 왜 안 되죠? 게다가 지금 약간 민감한 시기인 것도 아시잖아요. 그죠? 아니 근데 왜 기준이 심하다는 거예요? 아니 저거는 어그로를 끌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인데 뭐 벙어리 처리합니까? 벙어리 처리하고 끝나면 똑같이 어그로 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또 피해를 낳게 되잖아요. 아예 싹을 뽑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어그로에게 기회를 왜 줘요? 아니 어그로에게 기회를 왜 줘?
제가 8년 방송하면서 부심 죄송 딱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 어그로는 무조건 싹을 잘라야 합니다. 실수는 개뿔. 실수는 아 그래요. 실수할 수도 있죠. 근데 제 앞에서 실수는 안 돼요. 오케이? 멋있다.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앞에서 실수하면 안 돼요. 아 그리고 애초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. 어그로를 끄는데 그거를 기계를 왜 줍니까? 방금 들어오신 분 보세요. 아프리카 솔직히 병신같다 인정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거 아예 하지 마세요. 이거 벙어리 준다면은 또 풀리고 30초잖아. 30초 풀리고 나서 또 합니다. 또 해. 100번 또 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어그로 분명했고 지금 대화에 지금 쓸모없는 그런 단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퇴를 안 하고 그럼 계속 벙어리 주면서 경고만 하면은 계속 질질 끌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요즘 또 그 뭐야 저는 절대 방송에서 꺼내기 싫은데 자꾸 저 팬카페나 이런 데서 막 그런 얘기 끄집어내는 거 있어요. 아프리카 요즘 막 어떤 사건 때문에 막 별로라는 거. 그걸 왜 제 카페나 제 방송에서 물어봐요? 왜 제 팬카페나 그런 데서 토론을 하려고 하냐고요? 네? 내 방송에서 왜 그러는 거야? 알겠습니다. 토론 재밌었고요. 아예 그런 껀덕지를 나는 내 방송에 두고 싶지 않아. 이제 안 처먹네. 아니 먹어야 되는데 방해당한 거야. 아이씨. 야 솔직히 지금 어? 손가락 한 마디 남았는데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갖고 나중에 또 전자레인지 돌리고 먹는 것보다 지금 먹는 게 낫겠지. 야 그리고 내가 그거 하지 말랬잖아요. 상어지느러미 그거 하지 말라고 도배라고 그거 물타기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제 방송에서 암묵적인 물타기는 모독이당밖에 안 된다고. 그리고 벙어리보다 강퇴를 해야지. 아 하면 안 되는구나 인식이 박혀요. 아시겠죠? 네, 일단 한 입만 먹겠습니다. 아니 한 입이 다 입이지만은 근데 먹다 보니까 콜라도 먹고 싶네. 아. 콜라도 먹다 보면은 햄버거도 먹고 싶고. 아니다. 콜레스테롤 형 여기 들려면 돼. 과부한데? 아, 더 먹고 싶었는데, 아이씨. BG가 말을 해야지. 자꾸 씹는 소리만 내면은, 안 돼. 이효리 스폰서님 왔어. 이먹소리님 왔습니다. 심판님 왔습니다. 아니, 상어 지느러미 왜 제재해요? 라고 물어보면은, 방금 말씀드렸잖아요. 도배가 된다고요. 전 그게 싫다고요. 또 그게 탑입안에 그거지 않습니까? 그거. 탑 BG분의 그건데, 제 방송에 왜 그걸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. 여러분들 솔직히 타비 방송 거기서 물타기해서 제 방송에 하는 거 아닙니까? 아시겠어요? 왜 타비 방송 그거를 제 방송에도 허용을 하려고 합니까? 전 허용 안 합니다. 이거를 왜 안 되냐고 물어봐. 왜 이거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얘들아. 그 방만의 문화를 다른 방송에서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하는 거야? 나 진짜 너무 답답한데 지금?
진짜 난 진짜 인터넷 아니 당연한 거를 왜 하지 말아 왜 하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니까 난 되게 혼란스러워 가끔 진짜 나 이 말을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들 당연한 건데 왜 의문을 제기하냐는 식으로 내가 해요 진짜 참 웃겨요 진짜 왜 그러지 아 근데 답답하다 아야 진짜 콜라 좀 먹고 올게 아이고 200개 아 뭐야 아 뭐야 별풍선인 줄 알고 씨발 아, 다시 앉았네 아이 다녀옵니다 아니야 너무 아까부터 처먹는 방송만 했어 아닙니다 아 좀 참겠습니다 네 거진님 감사합니다 아이 뭐 별풍선이나 뭐 초콜릿이나 뭐 감사합니다 예 뭐 따로 차별 안 하고요 예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아마 오늘 방송 좀 쭉 할 것 같습니다 쭉 알았어요 여러분들 너무 저는 말 끝냈는데 계속 왈가왈부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.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좀 오래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그러니까 방송을 거의 쉬었잖아요 한 3일인가 몇일 쉬었죠 3일? 한 4일인가 쉬었는데 유튜브에 올릴 것도 없거니와 예,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 같은 BJ들은 여러분 저 같은 BJ들은 허허 이 쉬는 게 치명타인데 아팠어요? 아니 나 아팠던 거 몰라? 아니 너만 한 거 아니야?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어이가 없네 미안해요? 아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이미 지나가버린 어쩌는데 지울 수 없는 상처 나만이 늘 줬는데 지금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 얘들아 이 노래? 아 몰라? 아씨 얘들아 설마 이거 몰라? 캔에 가라가라? 아니 캔에 가라가라 몰라? 아니 아재란 이게 2004년도인데 몰라? 이거 들으면 알거야 이미 지나버린 사랑 앞에 지울 수 없는 상처 나만이 가져야 할 아픔을 아 세대차이나 방종 죄송합니다 아니 2004년 아니 와우 걷고 싫은 추억도 사랑도 없네 지금껏 내게 보였던 눈물도 와라라락떡 와라라락떡 몰라 이거? 가라 잘 가라 내 눈앞에 뛰지마 진짜 아 근데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아 당연히 모를 수도 있어 이거 알지 와 이것만 알아? 아니 이것만 알아? 참나 나도 이때 초딩이었어 아니 이것만 알아? 와 근데 솔직히 이 가수가 명곡이 진짜 많아 이거 진짜 여러분 저 남자들의 노래라고 진짜 대박이었는데 아이씨 더 추워 빰빰 빰빰 그니까 남자들의 노래 진짜 이 노래는 진짜 남자들의 노래였어
아니 이곳 이걸 알면은 가랑아래를 모를 수가 없어. 이건 2001년도에 나왔어 얘들아 이건 3년도 전에 더 나왔다고. 이게 2001년도 거야. 겁 없이 살아간다. 희망도 없고. 리메이크 곡일 걸 아마. 2001년도면 16살 때인데 저기 아저씨 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. 16살이면 지금 몇 살이야? 16 플러스 15 31? 아저씨 어, 내 방송 30대 번구나. 아저씨 안녕하세요. 욕하지마 내 상처를 끌어안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. 촛불처럼 짧은 사랑, 짧은 사랑 내 아무 막힘 없이 빠지려 했건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본 날은 간다. 진짜 핵명곡. 와 진짜 명곡이야 명곡. 제가 완전 남자 맛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노래야 이거는. 진짜 남자들의 노래 이것만 들으면 진짜 사람이 중2병에 걸린다고 해야 될까나. 근데 캔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또 한번 명곡을 내죠. 이거는 2006년도 거네요. 소방 공무원이요? 아 축하드립니다.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소방대원분들. 야 좁은 소방 공무원 붙었대. 여러분들 이거 나라의 영웅들인데 여러분들 축하 한번 하고 노래 들읍시다. 여러분들 진짜 축하드립니다. 거짓말이면은 개빡치지만은 진짜면은 되게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영웅 아닙니까? 소방대원분들 경찰관분들. 근데 가끔 뭐 경찰관분들은 뭐 아무튼 되게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 우리 또 예, 감사합니다. 목숨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예. 여러분 정말 저는 살면서 내내 소방대원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야. 뉴스도 보거나 뭐 출동 그 영상을 보거나 하면은 되게 정말 근데 우리나라가 대우가 약간 좀 되게 그러지만은 저는 진짜 나중에 돈 벌면은 저 그것도 생겼어요. 버킷리스트라고 만약에 돈 나중에 진짜 뭐 얼마를 벌면은 내 바로 집 주변에 있는 소방서에게 한 얼마 정도 딱 기부하겠다 이런 생각도 버킷리스트에 적어놨었어요. 대학교 때. 아직은 휴학생이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. 축하드리고요. 예. 근데 아직 실현 안 했잖아.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별로야. 지금 휴학생이지 뭐. 아. 비전도 지금 당장은 없고 젊은 것 빼면 시체지만 난 꿈이 있어. 모든 날 내 동에 호가 내 모습 그대로 미쳐나본 전 아니겠니 내 인생 걸어보려 영화 따는 도시 끊어게 연하게 찾아다닐 건 없어. 원대로 뜻대로 맘대로 잘 풀릴걸 성없이 짓고 만 믿고 따라가.